자, 이렇게 되면은 3승 1무 2패 바짝 따라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퍼포먼스 점수가 있긴 있구나. 아. 지금 저희가 네. 분위기가 좋은 게요. 네. 저희는 추가 남았고 우린 나가 남았어요. 나갔어요? 나 어디 갔어? 나. 갔어요. 나가? 나 갔어. 갔어요? 나 갔어요. 없어 왜? 나 어디 갔어? 나. 나 어디 갔어요? 나야. 나선도 추혁진 나오세요. 자, 추나 나오세요. 추나. 좋습니다. 야, 나상도 추혁진은 항상 이렇게 막판에 아... 중요할 때 붙습니다. 예. 네. 여기서 긴급 공지해드립니다. 네. 만약에 추혁진 씨가 이기면 그럼 이제 총점으로 갑니다. 현재 총점 차이를 미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네. 몇 점 차입니까? 점수 차이는 4점 차입니다. 됐어. 4점 차입니다. 됐어. 이제 마지막 대결로 승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어. 그건 모르겠네 진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노래예요? 아, 저는 그 이 마스터님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네. 정말 아끼던 곡을 갖고 왔습니다. 아끼던 노래 어떤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한 99점 이상에 나왔던 곡. 그 나훈아 선생님의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준비했습니다. 해변의 여인. 이 겨울에. 저희도 그러면 100점을 받을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진미령 선배님의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승패는 그렇게 굳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조금 이제 사랑 고백을 할 어? 일이 생겨가지고 어? 네, 그래서 사랑 고백할 일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 사랑 고백? 어머. 그래서 일단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네 같이 있습니다. 알았어, 누군지. 자, 그러면 추혁진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누구? 하늘이 높다 해도 내 사랑 바다가 깊다 해도 내 사랑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곁에 있지 않아도 마치 숨소리가 들리는 듯내 손잡지 않아도 마치 꼭 잡아주듯이 당신이란 이름만 가져도 모두 가진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어이구야 떠나가지 말아요 이리 와 꼭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야 곁에 있지 않아도 마치 숨소리가 들리는 듯 내 손 잡지 않아도 마치 꼭 잡아주듯이 당신이란 이름만 가져도 모두 가진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떠나가지 말아요 이리 와 꼭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당신이 안아주세요
자, 주혁진 점수 몇 점입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점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점수는 95. 95. 점수는 95. 95. 됐다, 됐다. 야, 95. 90점만 안 맞추면 돼, 진짜. 자, 여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90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90 나오면 그쪽이 잘... 이길 수 있어요. 89점 나와라. 89. 음악 주세요. 99점 나올 것 같아. 집중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감정 가라, 감정. 이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좋은 입에 말없이 거니는 해변에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설마 3점 90점이겠어? 멘트 하지 말라고 멘트 하지 마! 90점 해줘. 오케이.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감사합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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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자 92점이면 우리가 이기고 자, 이건 92점이면 동점. 왠지 느낌 이상하다. 점수 이상하다. 이거 점수가 설마,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무승부입니다. 이 대결은 무승부입니다. 아 전체 우승은 결정이 났습니다. 3승 2무 2패로 탑세븐이 승리했습니다. 상도가 뽑습니다.